H영농조합의 회원 수는 지난해 말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약 2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회원 한 명당 선수금,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 처음으로 내는 돈을 선수금 중 중간 수준인 1,300만 원으로 잡으면 그 규모는 약 3조 원이나 됩니다. 23만 명에 이르는 회원을 영농조합에서는 팬덤이라 부릅니다. 팬덤, 통상 연예계에서 두터운 팬층을 뜻하는 말이지만 누군가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을 뜻하기도 하죠. 실제로 H영농조합의 회원들은 대표이사 이 회장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대단합니다. 하지만 취재가 계속될수록 이 회장의 이력에서 많은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씨그룹의 창업자 이 회장. 그는 23만 명의 회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입니다. 우리 회장님 그러시면서 우리 회장님이 어떠신 분인지 아시느냐. 어? 뭐 배움의 깊이도 막 그 깊으시고 뭐 그러니까 뭐 어느 대학 교수도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력을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회원들을 교육할 때마다 이 회장의 양력 소개는 빠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수상 경력과 여러 단체의 장을 역임했지만 눈에 띄는 건 이 회장의 교수 임명패입니다. 2021년 교수로 임명됐다는 서울 소재의 대학원. 교수님이 계신가요? 아니요, 안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뭐 지도교수 혹은 연구교수로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없습니다. 네, 경찰도 오셔서 찾으시고 그러셨던 걸 기억하고 저는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경찰도 찾았어요? 네. 올해 연구교수로 임명됐다는 연구원. 해당 연구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아, 예전에도 없었습니다. 아, 생활하는 느낌인데. 이 교수 임명패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분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일단 저런 형태가 아예 나가지 않고요. 네. 임명패 형식이 아예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27년 했고요. 네, 주로 금융계통에서 일을 했습니다. 금융회사 감사실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은 사실일까? 이라는 이런 분은 저희 회사에 있으신 적은 없으셨고요. 인사부 기록에도 저희는 근무하신 기록은 없고요. H영농조합 핵심 인물의 측근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조합 내에서 이 회장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이를 되게 신격화해주고 그 이 자체에 대해서 되게 이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세이버스? 약간 구세주 느낌이에요, 진짜. 이 돈이라는 게 사람을 진짜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조직 내 상위 그룹이라고 합니다. VVIP가 한 달에 2천 정도 가져가는데 그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70명, 160명까지 갔던 걸로 기억나요. 150명을 만약에 가정하면 한 달에 이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만 30억이에요. 그 위에 또 있죠. 말도 안 되긴 한데 수석 트리플 해가지고 정말 많이 단 사람들. 제일 꼭 핵심이 있어요. 피처부터 피라미드 구조로 간 600억까지도 봤으니까 자산이. 그러면 트리플 VIP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분이 자산이 600억이었어요. 네, 600억 정도. 손모 씨를 비롯한 상위 그룹 인사들, 그들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른 걸까? 이런 다단계 네트워크 이거 정말 많이 하셨어요. 셀 수도 없어요. 이름도 기억 안 날 정도로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상위 랭커 보면 같은 다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 했던 분들이 같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팀들이야, 같이 했던 팀들. 지금 손이사나 하는 그런 분들이 다 팀들이에요. 다단계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다단계 업계 1위 제이유. 제이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홍보성 이벤트의 절정이 서해유정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석유가 나올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수도 회장은 회원들을 상대로 유전의 생산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군일의 최대 사기꾼이라 불렸던 JU그룹의 주수도.
이왕이면 정성처럼 불어서 예. 정성처럼 쓸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판매를 해도 소득이 생기는 세계 최초의 혁명적인 마케팅을 개발해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9만 명, 피해 금액 2조 원이라는 다단계 사기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 의료기 임대 사업으로 전국 단위의 사기를 벌였던 조희팔. 조희팔 씨는 투자자들에게 재테크의 귀재로 소개돼왔다. 그 계열사들의 이익금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열사들의 이익 공유가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부장, 국장, 급여 정도라도 여러분들한테 평생 붙지 않았던 연금처럼 주어진다라면 당시 10여 명의 투자자가 자살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불법 다단계로 남은 건 서민들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이후 다단계 금융사기의 단골 메뉴는 코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대표가 안 오니까 그러는 거야. 대표를 오라고 하세요. 대표를. 지금 600을 해도 무조건 얼마가 난다? 1800. 이거는 무조건 회사에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약속한 거야. 2021년 당시 약 2조 원의 금융 다단계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V글로벌 사건. 대표가 받은 형량은 징역 25년. 2,400억 원의 재산도 몰수 보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실제 몰수된 계좌에는 현재 잔고가 11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희망이 사라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출까지 받아 8천만 원을 투자했던 권 씨는 결국 피해 금액의 절반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때 진 빚을 갚고 있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시간 날 때마다 뭐 그런 막노동도 저도 하고 있고 아침에 나가서 밤 거의 뭐 20, 20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도 뭐 먹고 살 수 있고 대출금도 갚을 수 있고. 정작 권 씨를 투자에 끌어들인 중간 관리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를 소개시켜줬던 그 사람도 같은 공범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범을 제가 봐도 수백 명, 수천 명은 될 텐데 어떻게 8명밖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한 명의 V글로벌 피해자 윤 씨는 금융다단계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네, 원금 회수는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몰수 보전된 금액이 뭐 누구한테 나눠주거나 한 사건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까지요. 이게 체어맨 명단입니다. 체어맨. 체어맨들이 25명이 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뭐를 하고 있냐. 다른 다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건 키나 시 뭐 휴 들어가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처벌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단계도 많이 없어집니다. 금융 다단계의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지만 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V8 사건이나 IDS 홀딩스 사건 이것도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자금이 바닥을 드러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피해자 생각 안 했어요. 나중에 자금이 바닥에 드러나서 돈을 돌려줄 수가 없어.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뭉치기 시작하는 거죠. 유사수신이나 방문판매법 그런 법률이 있는 게 뭐냐면 사전에 미리 예방하자 이거예요. 유사수신이나 방문판매법 위반 이런 것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사기로 이어집니다. 일반 회원이 아닌 플랫폼 책임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이 회장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 회원들이 찾을 수 있는 돈에 제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기준 이상의 돈을 찾으려면 출금액의 절반을 먼저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단계가 잘 되려면요. 출금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서 돈 벌었던 사람들이 생기니까 돈이 더 들어오거든요. 근데 출금 제한을 걸었다는 거는
그 출금을 함으로써 생기는 마케팅 효과를 포기하고서도 출금을 못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위기가 찾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출금 제한이 보통은 첫 시그널이 되는 거죠. 유동성의 위기가 생겼다. 이 회장은 외부 공격에 맞서 회원들이 해줄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싸울 것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진정서를 쓰던 그래서 이제 뭐 상황을 쓰던 회장 관청이에요. 분열을 시키고자 하는 뭔가 이유가 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른바 대반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신규 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라는 지침과 함께 이를 독려하기 위해 부상으로 현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진작에 돈을 빼돌려도 빼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게 만약에 터졌을 때 피해자? 그 사람들한테 갈 돈이 남아있을까?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20만 명이나 되는 회원들 중에 뒤늦게 들어온 10만 명 이상이 많은 피해자를 낳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 다단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형량을 더욱 높여야 한다. 범죄이익 환수를 제대로 해야 한다. 중간 관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더 이상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좌가 막히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다음에 뒤늦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금융 다단계에 조짐이 보일 때 선제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관심과 사전 조치 또 사법당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PD수첩에서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 또는 압수수색을 경험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